예, 지금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의 시즌 2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다소 고된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너무 무섭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알겠는데, 객체라는 말을 우리 현실에서 잘안 쓰잖아요. 지향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진 않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정말 잘안 쓰는 말에 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뭔가 철학적인 느낌이 엄청 들죠. 실제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요, 추상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이 소위 사유, 예, 그것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수학에서 파생된 기계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말하자면 굉장히 철학적인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대상으로 또 철학적인 느낌으로 바라보면 이게 답이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적인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철학은 철학적인 느낌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철학적인 느낌은 그 느낌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에 설령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실제로 철학적인 음미의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루비 또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느낌을 걷어내고 최대한 구체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는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을 때 저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루비나 파이썬 같은 언어로 만나진 않았지만 자, 그때 저의 느낌은 어땠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부터 너무 힘드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주변에 사전에 파이썬까지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딱 맞닥뜨렸을 때 경험하게 될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저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큰 산은 분명하지만,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못 오를 것도 아닙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객체는 영어로 Object고요. 지향은 Oriented가 지향이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추구한다, 무언가를 바라본다, 무언가를 중심에 둔다, 이런 뜻인 거죠. 즉,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것은 Object, 즉 객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법 또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우리가 모르고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의 역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점점 복잡해지고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복잡도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우리 수업에서 가장 긴 수업일 건데, 객체지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맥락을 숨기고 있는 개념이라서, 끊김없이 이야기를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분야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개념을 파악해 보기에 앞서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사용을 먼저 해봅시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공학을 공부할 때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있고요.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려고 한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먼저 돼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뭐랄까요?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기법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충분히 돼야지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OOP라고 하겠습니다. O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앞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래서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저는 루비로 여러분들에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 따라서 객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습해 볼이 코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즉, 코드를 먼저 보고 객체지향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코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require는 뭐죠? 예, 루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모듈을 가져오는 그런 명령이죠. date라고 하는 모듈은 날짜, date는 날짜라는 뜻이죠.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객체를 담고 있는 모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모듈을 배울 때 모듈이라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의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듈은 함수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객체들의 그룹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트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DateTime, 즉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만든 객체가 아니라 루비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DateTime 그리고 .due,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new,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에, 즉 시간이라고 하는 객체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2000년 1월 1일. 자,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된 부분이 실행되고 나면 저것이 2000년 1월 1일이라는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는 변수에 담습니다. 예를 들면 egoing birth. 자, birth는 birthday라는 뜻입니다.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저는 2000년생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egoing이라는 사람의 생일뿐만 아니라 k880이라는 사람의 생일도 우리가 객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dateTime.new 그리고 K8805는 2001년 2월 1일 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실행됐을 때 2001년 2월 1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dateTime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K8805라고 하는 변수가 그것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egoing underbar birth는 2000년 1월 1일, K8805 underbar birth는 2001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 뒤에서 곧 객체 지향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코드를 볼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현재 두 개의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객체는 서로 내부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egoing birth는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K8805 벌스는 2001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둘 다 같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이지만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내부적인 상태가 달라요. 자, 그러면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그 객체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고 mon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뭐죠? egoing underbar birth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죠. 그리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mons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mon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즉, 객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함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put 실행을 시키면 실행 결과는 1입니다. 즉, egoing이라는 객체에 mon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mons라는 함수는 egoing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월에 해당되는 값을 return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egoing의 월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mons라고 하는 이 함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mons가 아니고 wday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값을 return하냐면 6을 return하고 있어요.
자, wday라고 하는 저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저 객체의 날짜, 즉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계산해서 그 요일이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숫자 0을 리턴합니다. 월요일이면 1, 화요일이면 2,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을 리턴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저 시간을 나타내는 그 객체의 요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egoing birth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SO 8601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000년 1월 1일 뭐 블라블라 이런 형식으로 시간이 표시되고 있어요. 자, ISO 8601 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라고 하는 기구에서 지정한 시간을 표현하는 국제표준 형식 8601번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 ISO 8601번의 형식을 기억하고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저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 중에 IS 860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저 함수의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의한 어떤 표준화된 이 날짜를 표현하는 형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요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k8805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명령을 모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k8805 underbar birth.months의 값은 뭐가 될까요? 우선 k8805 birth는 이거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date time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생성할 때, new 할 때 2001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 값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k8805 underbar birth라는 객체는 2001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month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월, 즉 이거겠죠. 저 값을 리턴합니다. 실행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를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wday를 실행했을 때 4가 리턴됐다는 것은 월요일이 1이니까 1, 월, 화, 수, 목, 목요일일 것 같네요. 예, 즉 2001년 2월 1일은 목요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2001년 2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계산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은 그냥 wd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저 날짜에 해당되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ISO 8601번의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egoing underbar birth라고 하는 객체와 k8805 underbar birth라는 이 두 개의 객체는 모두 months, wday, ISO 8601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들을 호출하면
그 함수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객체의 데이터, 즉 2000년 1월 1일인지 2001년 2월 1일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 객체지향의 문법, 객체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이해 안 가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코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개념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우리가 모듈을 배웠어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박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납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수납공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의 모음이었어요. 즉, 하나의 모듈에 그 모듈에 잘 어울리는 함수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함수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름이 같은 함수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고 중복도 제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듈이라는 것이 함수들을 담는 그릇, 함수들을 담는 수납공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객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 자, 객체라는 것도 모듈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담는 수납공간,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면 이런 것들이 담겨요. 함수, 그리고 변수. 자, 변수가 담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변수는 실제로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인 거죠. 정보인 것이죠.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그 함수 안에 여러 가지 그 로직들이 들어가잖아요. 조건문, 반복문, 기타 등등의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처리 또는 로직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객체라는 것은 변수와 함수를 담는 그릇,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함수를 담는 그릇이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처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박스를 여러분들한테 객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객체가 아니고 다음 장면에서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방금 보셨던 큰 박스가 저기 있는 작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는 함수, 변수가 담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의 구체적인 이름은 class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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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자, 이 class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 또는 로직이 담겨 있다 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스 자체 안에는 변수, 함수 이런 것이 들어있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변수 자체는 아직은 값이 없는 상태예요. 값이 없어요. 상상하세요, 상상. 예, 지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복사합니다. 카피해요. 세 개를 복사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복사한 세 개의 복제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의 복제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해요. 자, 클래스를 복제한 각각의 객체들이기 때문에 이 객체들 안에도 각각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은 각각의 객체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 안에 담겨 있는 변수에는 서로 다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객체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이 그림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클래스, 객체, 그리고 객체는 클래스를 복사한 것이고, 각각 복사된 객체 안의 변수에는 서로 다른 값이 담겨 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수 있을 만큼 이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살펴봤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제가 주석으로 처리해 놓은 것은 각각의 행이 실행된 결과를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놨어요. 샵 1은 실행 결과가 1, 6은 6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루비에서 dateTime.new라고 하면 예,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dateTime이라는 것은 얘가 클래스예요. date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 안에는 변수, 또 함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new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클래스를 복제해서 객체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2000과 1과 1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 즉 dateTime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복제해서 생성하는 객체 안에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안에 값이 201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1월 1일이라는 값이 그 복제된 객체 안에 변수의 값에 저장돼요. 바로 그 객체가 이만큼이 그 객체가 돼서 그 객체가 바로 egoing underbar pulse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이 밑에 있는 코드 다시 한번 봅시다. new date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에 그 클래스를 new 복제하는데 그 복제된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 그게 뭔지 우린 잘 몰라요. 바로 그 변수에 2001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객체가 여기에 있는 K8805 underbar pulse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실행하면 뭔가요? egoing underbar pulse라고 하는 객체. 그 객체에는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변수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 객체에 mon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저 mons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함수는 egoing underbar pulse라는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저 값에서 몬스, 즉 월에 해당되는 이 1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저 그 객체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객체를 단지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k8805벌스라고 하는 객체, 그 객체는 이 값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겠죠. 바로 그 객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몬스라는 함수는 바로 그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2라고 하는 값을 사용해서 그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결과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짜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날짜 관련된 일이 두 가지이다. 이를테면 이고잉 벌스에 해당되는 이 날짜, 2000년 1월 1일, 또 하나는 2001년 2월 1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코드가 굉장히 너저분해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들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제부터 egoing underbar pulse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그 객체에 내부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월을 알고 싶으면 months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요일을 알고 싶으면 wday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ISO 860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하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설명한 것들 중에도 객체지향을 잘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방식을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방식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면 제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 그건 과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사람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만든 코드, 로직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입장으로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한 입장에서 객체지향을 본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셔야겠죠. 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교육, 예, 여러분이 요령껏 최소한의 교육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교육을 찾아내야지만 남은 여백만큼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객체지향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